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처갓집 후라이드, 처갓집 양념치킨, 그리고 핫 슈프림 와락 간장 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 반반, 다리 반반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갓집 먹어볼까? 특이한 포장지 안에 맛있는 치킨들, 후라이드, 양념, 슈프림, 와락, 한장, 3종 세트.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3종 세트인가 이게? 4종 세트 아니에요? 홍! 치킨 먼저. 살아있네. 이게 오랜만에 먹는 후라이드 맛이다. 이거 진짜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인데 되게 마일드하네. 맛있네요. 그럼 이제 양념 가보세요. 이야. 이게 오리지널 양념치킨이지. 전혀 안 매워요. 거의 매운맛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예요. 슈프림 가보자, 슈프림. 이야. 진짜 맵다. 근데 슈프림 양념치킨 약간 타코야키 느낌의 향이 좀 나요.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진짜 유명하잖아요.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몰랐네. 이번엔 와락 간장당 먹어볼게요. 와락.
얘가 되게 담백하다고 했잖아요. 소금 찍으니까 간이 환상이야. 딱 맞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처갓집에서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슈프림이랑 와락 간장을 먹어봤는데요. 슈프림 양념치킨은 유튜브에서 유명하니까 슈프림 양념치킨 위주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양념의 재발견이었다. 전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는데요. 그 다음이 슈프림 아니면 후라이드. 약간 둘이 막상막하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후라이드 맛으로 보면 부드러운 맛이에요. 요즘 후라이드 집들은 매콤한 맛을 많이 집어넣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마일드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되게 좋은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 여운이는 저번에 교촌 리얼 후라이드도 매운맛이 들어가서 못 먹었고 멕시카나 후라이드도 살짝 매콤한 향이 있어서 못 먹더라고. 근데 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치킨은 아 괜히 원조가 아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슈프림은 양념치킨 먹다가 먹으니까 좀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와락 간장닭은 그냥 깔끔한 간장 맛.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앙! 특이한 포장지 안. 아, 특이한 포장지 안에 맛있는 치킨. 오케이. 저같이 먹어볼까? 특이한 포장지 안에 맛있는 특이한 포장지 안 특이한 포장지 안에 특이한 포장지 안에 맛있는 이렇게 아 박자가 안 되지? 특이한 포장지 안에 맛있는 특이한 몰라 아까 됐었는데 특이한 포장지 안에 특이한 포장지 안에